다음에 또 바다에 넣어봐야지. 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낚시 가게에서 펜에서 나온 제일 좋은 릴을 사러 왔습니다. 이거는 물에 빠져도 되고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한번 구매해서 써볼게요. 지금 사려고 하는 릴이 펜에서 나온 어솔리티 2500 아니면 3500인데 지금 뭐가 더 날려나? 지금 옆에는 다이와 릴이랑 시마노 릴들이 있는데 아 왠지 물에 빠뜨려 보고 싶어서 펜 릴을 한번 써볼게요. 2500 아니면 3500. 지금 어솔리티 2500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릴은 하나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놔서 이거를 제가 구매하면은 이 가게엔 이게 없대요. I'll get the box. 릴 포장하는 동안 낚시 가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펜에서 나온 제일 좋은 릴 어솔리티 2500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낚시 가게에서는 현재 구매가 가능해서 749달러, 750달러를 내고서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동급의 시마노나 다이와 릴에 비해서 무게는 더 나가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펜이 튼튼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부터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IPX-A 방수 등급으로 바닷물에 빠져서 30분 이상 있어도 전혀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X 규격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릴을 구매해서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는데요. 이 릴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12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릴의 드랙 파워는 20파운드이고 9.1kg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메탈 바디이고 핸들은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릴 핸들의 손잡이도 되게 그립감이 좋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도의 튜닝이 없어도 손에 착착 감기는 것 같습니다. 이 릴의 라인 캐패시티는 모노 같은 경우에는 8파운드가 175야드 그 다음에 합사 같은 경우에는 15파운드가 220야드입니다. 이 릴은 2500번이라서 스풀 용량은 작은 편인데 카약 피싱이나 아니면 루어용으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랙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릴의 무게는 동급의 시마노나 다이아 릴에 비해서는 훨씬 무거운 편인데요. 아마 뛰어난 방수 성능을 만드느라고 뭔가 다른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0점을 맞추고 이렇게 올려보면은 328g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시마노 릴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무거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물속에 빠뜨려서 낚시할 생각으로 IPX-A 등급을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제품을 만드는 펜이라 그런지 뭔가 박스도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구매할 때 같이 들어있었던 릴 커버입니다. 그리고 이 펜의 어솔리티를 광고를 보면은 IPX-A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방수 성능을 강조하는데요. 일단은 제품을 열어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릴 손잡이 부분에도 안쪽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베일도 한번 열어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갈색으로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다 방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드랙 노브에도 이렇게 갈색으로 다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드랙에 잠겨져 있으면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구매한 지 하루 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두고 앞으로 물속에서 낚시를 하고 물속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펜 어서리티 릴이 얼마나 방수가 잘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릴을 구매하면서 낚시가게 직원한테도 바닷물에 빠져도 상관없는 거 맞냐 했더니 맞다고 하고 바닷물에 빠졌다 나오면은 그냥 프레시 워터로 깨끗이 씻어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마 릴이 바다에 잠기면은 완전 분해해서 소금물을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이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외국 유튜버들이 이펜 어서리티 릴을 바닷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이펜 어서리티 릴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성능인 방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바닷물에도 넣어보고 실제 이용해서 낚시를 하면서 성능이 어떤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수 테스트입니다. 펜 릴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IPX 8이라고 해서 깊이 1m 이내에서 30분까지는 물에 잠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통 낚시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물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건져서 그냥 낚시하다가 나중에 그 프레시 워터 민물로 깨끗이 씻어주기만 하면은 이 릴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에 빠졌다 안 빠졌다 하면서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이 릴로 낚시할 때는 계속 물에 넣어가지고 오래 사용하면서 물 들어가는지 계속 확인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펜한테 사기당한 건데. 낚시가 끝났으면은 다음에 또 바다에 넣어봐야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